A/B 테스트를 할 텐데 1번에 2번에 3번에 모든 문제가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고 있잖아. 주어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표시를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럼 or로 돌핀스가 주어니까 S가 있어요 없어요? S가 없는 동사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어. 2번 neither A or B는 나 nor B는 무슨 말이고 A도 B도 둘다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에 주어를 동사에 가까운 주어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주어니까 student가 주어가 되죠. student S가 있으니까 S에 없는 동사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뭐가 주어라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야. S가 있으니까 S가 없는 것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4번 주어 자리에 뭐가 나왔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 덩어리가 나와서 주어 자리가 좀 길어졌는데 이걸 좀 어렵게 명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어떻게 알겠죠? 5하고 8 늦게 온 사람 위해서 1번 답을 보죠. 본책을 합니다. 본책. 이제 리뷰 테스트를 풀어야 되니까 진도를 더 나가면 힘들겠죠. 숫자 계속 나갈 텐데. 5번 할게요. 언더드 도우스 톨 트리스에 뭐라고 적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오면 동사주 위치가 바뀌거든. 그러면 주어가 뭐냐면 이번에는 동사 뒤에 있는 게 주어라고. 이번에는 이런 것만 주의하면 돼요. 위에 거는 전부 다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였는데 이번에는 맨 앞에 있는 게 주어가 아닌 경우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벤치 S가 없으니까 동사 S를 붙이면 되겠죠. 자칫 잘못해서 여기가 주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 짓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겠다 말이죠.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6번. A number of는 a lot of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원래는 a great number of나 a large number of가 많다라는 뜻인데 이제 a number of를 a lot of로 가르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설명할 게 줄어드니까 좀 잘못된 설명이 계속해서 전파된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a number of 많다는 뜻이니까 복수겠죠? 원래 모습을 그대로 쓰십니다. 10번 더 보이네. S가 없죠? Have's 즉 has 더 보이가 주어죠? 동사는 있어. 자, 또 마찬가지네. 뭐라고 적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단수 취급합니다. 더 쉽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헤더의 밑줄을 쳐서 S가 없으니까 S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 9번 그 물의 대부분은 스펀지 흡수되었다. 대부분은 영어로 뭐예요? 아 이건 배열이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0, 11은 배열이니까. 배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주어잖아. 뭐가 주어니? 주어가 뭐가, 10번은 뭐가 주어야? 영어는 쉬워. 아니, 우리나라 말은 쉬워. 언니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니까. 이게 주어를 쓰고 동사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책들은 위치에 있다, 아래 선반에 이렇게 쓰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잘 조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번 그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나돗니의 버돌수 비로 정답 얘기잖아 그죠?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적을 때 나돗니의 버돌수 비 형식으로 적으시면 아마 11번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배열 문제니까 여러분한테 맡기고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12번부터 14번까지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는 30분이 그 에세이를 마무리하기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해보자. 잘 봐야 돼. 한글이 주어지면 너무 쉬운 게 한글을 영어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조동사를 먼저 찾아. 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조동사를 시작할 거야. 그러면 30분이 그 에세이를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이거를 쓰면 되잖아. 그죠? 그럼 새로운 조동사가 시작하니까 뭘 쓰고, 그 다음에 어디가 주어예요? 괄호 안에. 뭐가 주어야? 찾아봐. 주어는 은눈이가로 끝나는 말이 주어입니다. 30분이 아니다. 이걸 쓰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엄청 어렵습니다. 한글이 주어질 때는 한글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SV, SVO, 뭐 조동사 목적을 항상 이걸 먼저 찾아가지고 이걸 쓴 다음에 나머지를 다 뒤로 보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꼭 적어야 돼. 꼭 적어.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쓰고 따라해.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시간, 거리, 금액, 무게는 단수 취급. 단수 취급이란 말 무슨 말? 이게 단수 취급이란 뜻이에요. 은근히 시간, 거리, 금액, 무게가 많이 틀리니까 내가 따라하게 하는 것이므로 귀찮아도 한 번씩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정직해지는 것이 지금의 네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아, 최선의 방법이다. 주어가 뭐야? 그렇지. 이게 주어죠. 동사는 이게 동사인 것 같아요. 여튼 알겠어. 꼭 이해해야 돼. 꼭 하세요. 꼭이. 나도 이렇게 하는데. 정직해지는 것.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뒤로 보내면 되겠죠? 아, 여기 다 있네요. 이것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동명사가 좋으면 단수 취급이다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 같습니다. 14번. 여기에 하와이에서 적정한 가격의 숙소를 찾기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다. 뭘 먼저 적어야 돼? 조동사 적어야 되죠? 주어는 뭐예요? 몇 가지 팁이 있다. 이게 이거라고 이거. 몇 가지 팁이 있다를 먼저 적으면 되죠. 뭐가 있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쓰잖아. 이때 팁이란 말이 조언이란 뜻입니다. 이때 대열이 있어요. 대열아요.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어? 장소를 나타낸 말이 오면 역시 동사 주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해봐. 나머지에서 틀려라. 먼저 여기 보면 여기 배열하는 것부터 합시다. 그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은 맨 아래 선반에 위치해 있다. 더 북스 아 로케이티드 온 더 바텀 쉘프를 쓰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더 북 helpful to him are located 해서 빠진 단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마지막에 할 일입니다. 항상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자기를 너무 믿고 마지막에 이제 빠진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단어가 별로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고등학교 단어가 막 20개 넘어가거나 10개 넘어가는 경우는 헷갈려가지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특히 뭐 더 같은 경우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거 어디 있는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마지막 부분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 이때는 좀 특이하네요. 부정어가 앞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아 이런 거 잤으면 좋겠죠. 그 다음 15번 승현아 15번 뭐라 했냐? 틀린 거 찾는 겁니까? 네. 3번 봐라. 컴마컴마는 왜 생기냐면 자기 자기가 아니어서 끼어들어가서 양쪽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영어는 주어동사 목적어의 우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어떤 단어가 끼어들어가면 주어 다음에 동사니까 동사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리가 아니니까 끼어들어갔다고 신고를 해주는 게 컴마컴마입니다. 그럼 컴마컴마 있으면 싹 지우면 돼요. 그럼 더 보기가 좋으니까 해부가 해수가 되죠. 그 다음
편성 16번 보냈어. 5번에 never라는 말에 부정어라고 적어서 부정어가 앞에 왔으니까 동사가 주어 위치가 바뀌는데 he가 주어이므로 do가 다스가 되겠죠. 탭이나 16번 문화. 그렇죠. 더 폰스가 좋으니까 is를 r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문제가 쉽게 나온 편이네. 조금 보면 자 18번부터 하겠습니다. 18번 뭐라 그랬어? 워저리티란 단어는 메이저에서 온 단어인데 대부분이란 뜻이고 위에다가 부분이라고 적으면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학생 그러면 학생이 주어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애플리컨트가 주어가 되죠. 그래서 S를 have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S가 있고 없고로 따지는 부분은 되게 편하니까 머릿속으로 단수복수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의 설명보다는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S가 있냐 없냐로 푸는 게 아주 빨리빨리 할 겁니다. 요새 봐. 저번에 안 들었겠지만 19번 답은 네, 보스는 A and B란 뜻으로 둘 다 합치는 것이니까 복수 의미이므로 여기는 스위치 부분이라서 그런지 동사만 찾으면 되니까 좀 쉬운 부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승현아 20번 시간, 거리, 금액, 무게 아까 따로 있었죠? 이때는 뭐에 해당이 되죠? 맞습니까? 네, 금액에 해당이 되니까 R을 is로 바꾸면 되겠고 21번 네, 주어는 뭐가 주어라고?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입니다. 그럼 아이디 S가 붙어있죠? 태빈 22번 뭐가 있어요? 뭐가 아예요? 아니 뭐를 뭘로 고치냐고. 아 비동사 하나밖에 없구나. 저번에 썼다시피 대표적으로 매스매틱스 여러분 좋아하는 과목이죠. 너무 줄여서 매스라고 하는데요. 매스매틱스가 S로 끝나도 당연히 단수 취급하는 것이므로 학과명은 S로 끝나도 단수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이 너무 범위가 줄어서 그 이과를 할 사람들은 자신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학년 고1들은 지금 문과를 택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과목이 4개에서 좀 2개로 줄어버리니까 이과 학생들은 되게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 특히 예, 그런 학생들은 유리하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압박을 가지고 그 선택 과목 할 때 수학을 좀 더 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선택 과목이 되게 많아서 특히 탐구 과목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기 그 잘 선택을 해서 제가 강한 과목 또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택해야지 아무거나 택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되게 복잡할 것 같아. 지금도 복잡하다고 하더라고. 누구 차례입니까? 23번 여기가 주어네요. 그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다른 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24번 요셉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수라는 뜻으로 얘가 주어니까 네, 단수 지급합니다. 25번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걸 체크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뭐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수 취급 그래서 맞습니다. 되냐? 잘 봐. 세 번째 줄에 H올리 봤어요? 콤마가 있다는 말은 얘가 주어가 아니라 말해주는 거잖아. 그럼 도우스가 주어죠. 맞지? 도우스는 대세 복수형이기 때문에 후 다음에 쉐어에 S를 안 붙이는 동사 모양이 맞습니다. 그러면 잘 봐야 돼. 콤마 또 사라지죠? 그렇지? 왜 콤마 본다고?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좀 어렵게 삽입구라 부르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면 이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여기 떨어집니다. 그러면 도우스가 주어일 때 뭘 썼어? 쉐어
마찬가지로 make라고 써야죠. 이제 답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소수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영어도 저런 식으로 예쁘게 쓰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니까 앞에 리뷰 테스트 하나 안한 기억이 있는데 그걸 하겠습니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해야 아마 리뷰 테스트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